디아블로 2 이어서 갑니다. 이번에 이렇게 30레벨을 찍어왔습니다. 저번화에서는 24레벨이었습니다. 이번에 저번 시간에 동료가 한국인 동료 성호였죠. 이번에 이렇게 유리로 마을을 돌아보니까 첫 번째 마을에서는 한국인 동료로 유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 마을에서는 준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로 해놨고요. 유리는 저번 시간에 못 만든 이제 원거리 루너들을 만들었습니다. 제퍼라고 하네요. 이걸 했는데 데미지가 괜찮더라고요. 속도도 매우 빠름이고, 그리고 모자는 공격을 보조해줄 수 있는 모자를 달아줬습니다. 옷은 약간 체력을 좀 올려줬고요. 제 장비는 여기저기 돌았는데 우선 이 노란색 장비랑 파란색 장비는 이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초록색 장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노란색이랑 파란색 장비는 아예 다 버렸습니다. 드러냈고, 초록색 장비는 안 좋은 게 많았는데 이 장갑은 굉장히 좋아 보이길래 지금 끼고 있습니다. 체력도 올려주고 방어력도 올려주고 공속도 올려주는데, 저번 시간까지 완도를 열심히 때렸지만 이제 때리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약해서, 스켈레톤보다도 약하기 때문에 때리지 않게 돼서 소환 스킬이 달려있는 완드로 바꿨고요. 스켈레톤들의 전투력이 굉장히 올라가서 79에서 82 데미지에 이제 공격 등급도 470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반지가 나왔습니다. 아이보리색 장비 하나 나왔는데 그 하나가 이거가 나왔어요. 목걸이가 나왔고요. 반지가 아니라 목걸이네요. 보시면은 최대의 저항력이 올라간다고 돼있죠. 그리고 화염 저항력도 50%나 올라가고요. 이래서 이제 75가 맥스였는데 이제 85까지, 얘가 아니라 이게 저죠. 85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모든 저항력을 전부 이제 맥스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30레벨을 찍은 이유가, 게임의 가장 강력한 스킬이 30레벨까지 있더라고요. 필요한 레벨 3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써보려고 찍었는데, 제가 이걸 쓰려고 그랬거든요. 리바이브. 죽은 몬스터를 소생시켜서 싸우는 건데, 스켈레토랑 다르게 몬스터 본래의 모습으로 소생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쓰려고 그랬는데, 전 이렇게 화살표대로 찍으면은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화살표가 두 개잖아요? 이걸 다 찍어야지 쓸 수 있나봐요. 그래서 못 쓸 것 같고요. 이번에 초기화를 해줄까 합니다. 키자마자 말이 많았네요. 빨리 가죠. 자, 첫 번째 마을에 있던 아카라한테 왔습니다. 스킬과 능력치 초기화가 있죠. 초기화 승인. 한 번밖에 안 되나 보네요. 자, 이걸로 좀 바꿔줄까 합니다. 초기화가 돼서 참 묶이는 장비가 많은데, 끼려면은 힘이 51은 돼야 되나 보죠? 저 스텔스가 51이네요. 방패가 47이고 스텔스는 안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저기 묶이고 있어요. 아, 51은 찍어야겠네요. 마땅히 입을 게 없네요. 그럼 힘을 51까지 찍고, 깜짝이야, 갑자기 올라갔어. 51. 그리고 민첩성을 올려서 이제 상대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게 올려두라고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써있었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대요. 진짜 고레벨 찍어야지 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생명력을 주라고 하는데 에너지는 손대지 말라고 하네요. 근데 전 일단은 네크롬에서도 마법사잖아요? 에너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마법을 쓸 때마다 물약을 먹어서 이제 마노통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이제 기분상 뭐 죽으면 뭐 별 수 없는 거니까 만화를 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50까지만 찍죠? 에너지가 좀 있어야지 어디 가서 잘난 척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 144 기분 나쁜데? 60까지 찍어야겠다. 아, 164. 꼭 4로 맞춰지네. 나머지 생명력 주겠습니다. 99. 그래서 라이프는 340이고요. 만화는 164가 됐습니다. 뭔가 망치처럼 찍힌 것 같지만 뭐 어때요?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독을 쓰려고 하는데 이 포이즌 노바를 쓰려고 하거든요. 이쪽 이제 보시면은 독이랑 뼈 개통 스킬이 있다고 하죠. 뼈는 뭔가 취향에 안 맞을 것 같아서 갈라 그러는데, 이거를 찍으려면 그러면은 이것도 찍어야 된다는 거네요. 찍고 안 되죠. 이렇게 찍어야지 이것도 찍을 수가 있고, 이렇게 노바는 이제 31레벨부터 다시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59에서 108이네? 와, 되게 세다. 그리고 포이즌 대거랑 포이즌 익스플로어를 찍으면은 데미지가 10%씩 상승한다고 합니다. 보죠? 찍으면은, 아, 그렇네. 골고루 찍어주겠습니다. 이거 다 찍어놓죠. 이거 다 찍고, 그 다음 이거, 이러면은 데미지가 야, 좋은데? 20. 스켈레톤 소생시키는 게 23이었습니다.
20이 단다고 합니다. 꽤 많이 다네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약간 지팡이도 하나 사놨습니다. 보시면 이제 빠르게 쏠 수가 있고요. 몬스터가 맞으면 100% 달아난대요. 이게 달아남이 있어서 사놓은 건데, 이거 있으면 뭔가 좋아 보이지 않나요? 나만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애용했던 이 원드는 다시 인벤토리에 들어가 있고요. 빨리 싸워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캐스트가 칼림스월. 오, 나 이거 한 번도 안 눌러봤나 봐요. 노가다 하는 동안. 아, 이걸로 이제 파괴하면 된다. 이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걸로 파괴하면 된다 그러고요. 이거는 아, 이게 파괴하는 거구나. 이거는 이것도 파괴하는 거네요. 가죠. 자, 빨리 써봅시다.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이제 바깥 파는 건가? 지금까지 해골들을 버스 탔는데. 오. 유리가 되게 잘 잡죠? 얼마 센지 좀 확실히 봐야겠는데? 얘네 도망 다녀가지고 열받게 했던 질러트들. 이리 와. 아, 너무 느리다. 봐봐. 야, 녹네? 이렇게 많이 쏠 필요가 있나? 가끔 쏴주면 되나, 이렇게? 체력이 많아서 그런지 죽지를 않아요? 야, 근데 보스 잡을 때는 힘들 것 같네요, 뭔가. 보스를 잡고, 아까 써야 됐나? 자, 이제, 이거. 이걸로 때리면 되겠죠? 이걸로? 안 되는 듯? 아, 사라졌습니다. 이젠 뭐 없어져도 되죠? 근접으로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징후의 사원 1층. 메피스토를 찾으십시오. 근데 이거 맞으면은 100%로 살아난다 그러지 않았나요? 달아나는 느낌이 전혀 없는데? 자, 싹다 모이시고요. 어휴, 아파. 자, 맞으면은 달아나는 건가요? 뭐 쫓아오는 것 같지? 100% 달아남 이거 이게 아닌가? 때려야 달아나는 건가 혹시? 이거 잠깐만요. 아, 그렇네. 때리면 달아나네. 아, 괜히 이걸로 했지. 증오의 사원 3층이네요. 3층이 끝인가 보네요. 메피스토를 제거하십시오. 지팡이를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이제 포이즌 익스플로전이 있는데 이게 보너스 데미지가 있으니까 더 강하겠죠? 이것도 등록을 안 해놨네요, 내가. 1로 하겠습니다. 350까지. 메피스토 어디? 마법 은근히 허접한 거 쓰는 거 같은데, 뭔가? 데미지 들어가는 건가요? 더도 안 보이는데. 아, 유리 좀 그만 괴롭혀. 아, 너, 나왜 이렇게 약해? 유리야. 유리야, 잠깐만, 유리야. 물약 좀 사와야겠다, 나. 어디 보자. 여기서 싸워도 되겠구나. 유리 몸빵 잘해야 돼. 이런 식이면 성우가 더 낫겠는데? 유리야, 왜 이렇게 약하냐? 야, 유리야. 몰라, 들이부어. 아, 유리 겁나 약해. 아유, 겁나 세네, 얘가. 잠깐만, 너왜 이렇게 튼튼해? 어, 왜 이렇게 튼튼해? 얘 뭐야? 됐다. 와,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아니,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소울스톤 일단 주웠습니다.
퀘스트는 아 상자도 있네. 아 이거 다 보고 싶은데 이건 다 봐야겠죠?